서버의 프리뷰 체크를 위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메디컬 에어와 워러2를 연결합니다. 서버의 본체와 휴미디 전원을 연결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품을 가져오고 호기 카세트를 먼저 장착합니다. 모니터 뒤에 있는 파워 스위치를 켜줍니다. 전원이 켜지면 부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프리뷰 체크를 할지 팝업창이 뜹니다. Yes를 눌러줍니다. 프리뷰 체크는 11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과정이며 약 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먼저 팝업창이 알림대로 흡기구와 호기구에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줍니다. 테스트 튜브를 연결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후 기계 자체적으로 점검이 진행되며 팝업창의 알림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점검 중 패스가 아닌 페일이 될 수 있는데 페일 발생 시 주요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호기 카세트의 세척과 소독이 잘 이루어졌다면 점검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호기 카세트 관리를 위해서 호기 필터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동 점검이 이루어지다 보면 전원 코드를 빼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코드를 빼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점검이 완료되면 다시 코드를 꽂으라는 팝업창이 뜨고 그대로 시행해줍니다. 이후 드디어 서킷을 연결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연결된 테스트 튜브를 제거하고 벤틀레이터 서킷을 연결합니다. 휴미디를 먼저 장착하고 멸균 증류수는 환자에게 연결하기 직전에 연결해도 되므로 멸균 증류수 라인은 일단 벤틀레이터 위에 걸터놓습니다. 이후 휴미디와 벤틀레이터 흡기구를 연결해줍니다. 참고로 이 짧은 튜브는 테스트 튜브가 없어졌을 때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알맞은 호기 필터를 벤틸레이터 호기구에 연결하고 흡기 라인과 호기 라인을 연결해줍니다. 흡기 라인은 파란색, 호기 라인은 하얀색입니다. 이어서 슈미디의 더블 히트 와이어 케이블과 템퍼레처 프로브를 벤틸레이터 서킷과 연결해줍니다. 히트 와이어는 노란색이고 템퍼레처 프로브는 파란색입니다. 슈미디와 벤틸레이터 서킷을 연결할 때는 슈미디 라인의 길이가 각각 다르고 벤틸레이터 서킷에 뚫려 있는 홀의 위치가 다르므로 라인의 길이와 홀의 위치를 맞춰가면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킷 연결이 모두 완료되고 와이피스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팝업창의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팝업창 알림에 따라 와이피스를 제거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Yes를 눌러주세요. 실제 폐에 전달되는 타이다 볼륨을 표시해주는 컴펜세이션 기능을 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버의 프리뷰 체크가 끝났습니다. 테스트럼을 끼워놨거나 멸균 증류수를 연결 후 환자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